김장배추 4차 김장하기입니다. 속이 덜 차니까 자르기는 엄청 쉬워요. 요게 지금 포기수로는 40폴기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이고 있는 중인데요. 속이 덜 차니까 자르기도 쉽고 절이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쫙 절이는 것도 쉽고 글라디올러스 캐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절이는 것도 엄청 쉬워요. 여기에다가 큰 달아 통에다가 소금물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한번 담갔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서는 소금을 살살살살 뿌리면서 여기 잎사귀 말고 하얀 부분에 이렇게 들쳐가지고 소금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 비닐에다가 딱 덮어가지고 그리고 위에 무거운 거 물통 물 담아서 올려놓으면 쉽게 절여집니다. 이게 쉽게 절이는 방법이랍니다. 김장에서 나눔의 김장입니다. 가져가시는 분 맛있게 드세요. 여기 빨간 통 하나는 내 거 오이지 김치고 나머지는 다 나눔입니다. 타파통 3개짜리는 그 옆에 두 통은 남동생이 가져갈 거고요. 이렇게 인증샷 찍었습니다. 배추 40벌기 또 했고요. 오늘은 얼동 준비, 화분 정리들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다 캐서 구근 보관입니다. 이거 칸나 홍초도 캤고요. 이것도 홍초도 캤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할리아도 캤습니다. 다할리아가 요게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1년 되면은 이렇게 하나에서 이렇게 9근 이렇게 요게 다할리아입니다. 내년에 이제 요거를 하나씩 떼어서 요게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심으면은 봄에 되는 거랍니다. 요게 다할리아 9근이랍니다. 집주위에 있는 거 다 캤어요. 뜰에 있는 거. 요거 추면은 얼으면은 요거는 죽기 때문에 제가 다 캤습니다. 캐는데 시간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다할리아도 캤고 칸나도 캤고 요쪽에 이제 보관하려고 글라디올러스도 다 보관하려고 이제 스티로폴에다가 담았습니다. 겨울 얼동 준비들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를 할 건가 하면은 뭐를 할 건가 하면은 아직도 얼동 준비할 게 많이 남았답니다. 브로콜리가 하나가 씨앗이 떨어져서 났는데 이렇게 브로콜리가 이렇게 됐네. 쌤이야. 오늘 날씨 엄청 좋았어요. 완전 늦가을의 날씨가 엄청도 따스하고 좋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쌤이가 다 쓰러뜨려 놨네요. 자리를 지푸라기를 다 쓰러뜨려 놨고요. 쌤이야. 지푸라기를 왜 다 쓰러뜨려 놨어요? 우리 쌤이가 이제 출산 준비 중입니다. 출산 준비 중인 쌤이 오늘 내일 할 것 같아요. 쌤이야 가만히 있어요. 엄마 앞에서 재롱 떨지 말고요. 쌤이네 이렇게 출산 준비를 제가 해줬습니다. 해가 불러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벌써 출산을 준비합니다. 제가 3분 영상 찍고 쌤이야 가만히 있어요. 날씨가 엄청 좋아가지고요. 영상 찍었습니다. 쌤이야 출산 잘하세요.
아우, 세미농원의 세미랍니다. 축하.